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특별히 구약 말씀을 또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해 전에 한 부부가 딸을 병원에서 긴급하게 수술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받지 않으면 딸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부는 의사들 앞에서 내 딸이 죽더라도 수술받지 못한다고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것도 꽤 큰 기사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아마 그 기사를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부분은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분들이었고 이분들이 교회에서 배울 때 구약 말씀에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수혈을 받는 것은 짐승의 고기에 배어있는 피도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비교하면 이건 피를 통째로 몸속에 받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어긋나도 많이 어긋난다. 그래서 내 딸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아주 그때 아주 대단한 반향이 있었습니다. 뭐 그분들을 비난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속한 교회가 뭐 비록 이단 교회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 태도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함으로 본인의 의지는 그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태도를 취하는 이런 잘못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그분뿐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짐승의 생명이나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 말은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우리의 먹거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생명이 피에 있고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다 뽑아내고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고 하니까 짐승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교를 믿는 분들은 아니 소중히 여기면 먹지 말아야지 살생을 하면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리도 죽이지 않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자비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짐승은 영혼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신, 그러나 그 짐승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짐승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내가 맛있게 먹기 위해서 짐승을 두들겨 패서 아주 잔혹하게 먹는 이런 방법들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채 먹지 말라는 말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짐승의 생명이라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 교훈이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걸 잘못 적용하면서 딸을 까딱하면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할 때 이런 일은 얼마든지 생깁니다. 제 친구 중에는 선지를 먹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그 친구가 선지를 안 먹는데 그 이유가 피를 먹지 말라고 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닌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모든 교인들이 선지국을 안 먹는 겁니다. 그 선지는 피를 굳힌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야, 그 선지국 먹는 게 뭐가 문제냐? 근데 이 친구는 오랫동안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선지국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구약의 피채 먹지 말라 그랬으니 안 먹는다. 그러면 왜 오늘은 그냥 오셨습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예배 와야지. 제사를 드리러 우리가 모이는 건데, 여러분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 실제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성도들에게 보고했을 때 성도들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뭐 이런 것도 가르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가르쳤던 겁니다. 이런 가르침, 이런 결과 얘기를 들으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그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아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율법을 지키면서 애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의 이름으로 된다고 해도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할 것 아닌가? 유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32년 전에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율법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조상 제사 문제가 큰 문제였습니다. 조상 제사를 안 지낸다. 그것들이 인간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상 제사라고 하는 것이 고려 왕조 말기에 들어와서 조선 왕조 초기에 양반들까지 하다가 조선 왕조 성종 임금 때 일반 백성들도 제사를 지내도 좋다. 그때부터 이게 종교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죽은 조상들에게 복을 빌고 저도 고 이때까지 제사를 지내봐서 잘 압니다. 죽은 조상이 음식 잘 드시고 축복해달라.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 집 제사장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그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와서 음식을 들고 있는 조상 귀신을 향해서 우리 할머니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가 이번에 연탄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우리 집 방식의 제사였습니다만은 집집마다 조금 형태는 달라도 죽은 조상을 잘 공개하고 그 조상 귀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게 제사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는데 죽은 조상에게 복을 비는 것은 옳지 않다. 200년 전에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천주교인들이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이 순교당했습니다. 오래전에 교황이 왔을 때 그때 돌아가신 분들을 복자로 성인으로 추앙하는 예식이 있었는데 제사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지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제사가 더 이상 뭐 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풍속의 문제로 본다. 천주교가 태도를 좀 바꾸면서 이제는 천주교회 안에 제사를 지내도 좋다. 이런 방식으로 입장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오랜 풍습 때문에 제사 문제가 힘들었고 지금도 힘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문제가 우리보다 훨씬 힘든 문제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답을 얻으려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이 회의는 율법파와 은혜파가 팽팽히 맞섰던 아주 긴장하면서 토론했던 회의였습니다. 율법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거부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회의를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경론이 벌어졌고 이 경론 속에서 바울과 바라바가 발언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발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10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와 저희가 동일하게 율법으로가 아니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율법파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귀절을 보면 그렇게 시끄럽던 회의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온 무리가 잠잠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지도자가 구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지 않다.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발언을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회의의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아우로 알려져 있고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하신 야고보 사도, 열두 사도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 이분이 최종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율법 문제를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가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리를 우리가 조금 더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세 가지 태도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중간 형태입니다. 율법주의는 뭔고 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베드로가 설명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도 율법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구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반율법주의는 뭔고 하니까 율법은 이제 폐해졌다. 율법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신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율법은 신약의 뿌리가 되는 책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없고 구약 책이 없으면 오늘 신약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책이 될 것입니다. 율법은 폐기되는 책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인데 이 첫 번째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 율법이 복음의 뿌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뿌리가 제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예배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중간 입장이라는 건 뭔고 하니까 갈라디아주의라고도 불리우는 건데 갈라디아 지역에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구원이 유지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건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형태를 취했는데 우리가 율법을 믿음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취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 또한, 이 해석 또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 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을 빼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길을 가로질러서 시내산 기슭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 시내산 기슭에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산하면 적어도 400수십 년이 지난 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율법도 없이. 여러분, 율법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집트 땅, 죽음의 땅, 노예였던 땅을 빠져나와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침서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율법이 유효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다.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폐지되는 것은 무엇이고 복음 안에서 완성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살피면 구약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율법을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율법이 그림자라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본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체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그게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도 구약의 율법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말과 비슷하게 로마서 7장 1절로 3절을 보면 율법을 죽은 남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새 남편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남편으로 율법을 비유하는 이 해석이 아주 참 재미있는 해석인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남편이 있던 여자가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만약 있는데 딴 남자하고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으면 그래도 안 됩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별로 맞는 생각은 아닙니다. 남편이 있는데 딴 사람하고 사랑하면 그건 죄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없으면 또 이혼을 하거나 혼자가 됐으면 이제 전 남편이 전혀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금 죽은 남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새 남편이 오시면서 이제 이건 우리에게 효력이 없는 폐기되는, 그러나 새 남편 안에서 율법이 새롭게 해석이 되면서 새 남편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런 의미의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 첫째 것이 율법이요, 둘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폐했다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세 종류로 나눈다는 겁니다. 첫째 법은 도덕법, 둘째 법은 시민법, 셋째 법은 제사법, 의식법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뭐 도덕법은 뭐 거짓말 하지 말아라 어쩌라 이런 도덕과 관련해서 주신 법들은 도덕법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시민법은 뭐 남의 집 뭐 소를 다치게 했으면 어떻게 배상을 해라, 도둑질을 했으면 어떻게 배상을 해라 이런 법들입니다. 제사법은 제사 의식과 관련해서 주신 법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떻게 배웠는가 하니까 이렇게 세 가지 법으로 나누는데, 도덕법은 오늘도 유효하다. 그리고 시민법과 제사법은 폐지됐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이 다 제도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의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폐지됐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뭔고 하니까,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음행하지 말아야 되고,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도덕법은 지금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예,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됩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율법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내가 너에게 다시 가르치노니 너희 마음속에 미움을 품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사랑의 계명, 은혜의 법 안에서 얼마나 강화되고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것만 가지고 충분치 않다.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르친 도덕법과 은혜의 법 안에서 가르치는 도덕법의 차이가 뭔지를 보십시오. 그 도덕법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의식법이 폐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제사 제도 이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서기 70년 69년에서 시작된 그리고 72년까지 이어진 로마에 대항한 유대 독립 전쟁 때 성전이 파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유대인들이 더 이상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조차도 피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사람이면 더 이상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피 제사는 율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피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지성소 가장 은밀한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어떻게 신약에서 복음 안에서 완성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 십일조, 음식 구별법, 할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이스라엘 회에서 잘렸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아예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율법하고는 달리 요한 몇 가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잘라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했고 음식도 돼지고기 새우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고 십일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고 그리고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뭐 제사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완성됐다는 것인가?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이 구약에 두 번 나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 기슭에서 처음 받았던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가족 모두 아들, 딸, 남종, 여종 모두 다 심지어 손님이라도 안식일날은 쉬어라 그러면서 맨 뒤에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도에게서 쉰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일해 되는 날 주님이 쉬셨으니 나도 하루 쉽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그냥 일 안 나가고 하루 쉬면 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고백이 없이 그냥 하루 일 안 나가니까 좋네 이러고 살아야 사람이 제대로 사는 거지. 이런 정도의 의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4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안식 계명이 다시 주어집니다. 신명기 5장 12절 이하에 주어지는데 처음은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40여 년 가까이 지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곧 들어갈 건데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계명이 주어지는데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안식일 하루 쉬어라. 남종 여종 모두 다 쉬어라. 손님도 쉬게 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맨 끝에 요게 붙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안식일 계명하고 좀 다릅니다. 분명히 40여 년 전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지금 40여 년 지난 후에는 그 말은 없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모세가 실수한 걸까요? 모세가 한 40년 지나니까 나이가 많고 이게 망령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변조해서 전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조와 재창조를 생각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밝은 빛 속으로 인도하시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창조가 지금 실제로 한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창조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율법이 변조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점점 더 밝은 빛 속으로 들어오는 점점 더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두 규절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00년 동안 이 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 후 첫날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 그때는 쉬는 날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도 물론이고 신약 시대에도 일주일 일하고 하루 쉰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이 기가 막힌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제도 안 받았으면 지금도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사도들이 가르치기를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입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을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로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망가져버렸습니다. 그 망가진 인간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신 사건이 이집트 땅에 노예로 있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빼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창조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죄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삶을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모이기 시작한 것은 사도들이 마음대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변주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발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십일조입니다. 여러분 십일조가 맨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강한 적들과 싸워서 대성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 앞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대리인인 멜기세덱 앞에 갖다 놓습니다. 왜 갖다 놓는거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표로 갖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니까 10분의 9는 내가 알아서 어떻게 써든지 그건 뭐 내 마음대로 써도 되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린다. 아닙니다.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표로 내가 10분의 1을 주님의 대리인인 멜기세덱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게 첫 11조였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 11조가 그냥 알아서 드려졌습니다. 어떤 형태로 드려졌는지 성경에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500여 년이 지난 후에 모세 율법 속에 11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 11조는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뭐 정신은 물론 똑같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그냥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는데 법제화돼서 나라를 만들면서 11조 제도가 어떻게 제도화되는 거 하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11조를 세 번 드렸습니다. 첫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비로 드렸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1년에 한 번 가족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예루살렘에 와야 합니다. 그 경비로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3년마다 11조를 또 하나 드렸습니다. 이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드리는 구제헌금이었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득의 23.3%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떼는 겁니다. 여기에 세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는 이스라엘 국가로 말하면 공무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사역자만이 아니고 국가 공무원 역할도 같이 했던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들이니까 이분들의 생활비로 12지파의 백성들이 전부 12지파입니다. 한 지파는 따로 떼내고 12지파가 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11조는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가족 전체의 영성 수련회 경비로 따로 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훈련받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 수입의 23.3% 정도를 최소한 잡아서 거기에 축의금도 포함시키고 세금도 포함시키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 말고 애들 수련회 가는 경비도 우리 샘프하는 경비도 거기서 넣고 예,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도 강조가 됩니다만은 11조의 의미는 맨 처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처럼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열의 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표로 우리가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신약 교회가 가지고 있는 11조는 율법이 강조하는 11조하고는 그 형태가 아주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말라기서에서 11조 하지 않으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에서 잘라야 한다라고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11조를 그렇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회에서 잘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입니까?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 말을 조금 설명을 붙이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사해진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셨으니 이제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회에서 잘릴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구약시대에 음식구별법으로 할례로 안식일로 십일조로 이런 식으로 고백됐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십일조는 구약의 십일조하고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십일조의 원형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심지어는 뭐 구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 십일조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새우, 돼지고기, 선지 먹어도 됩니까? 뭐 찝찝하면 먹지 마십시오만은 그러나 어디 가서 구약에 먹지 말라 그래서 나는 안 먹는다 그따위 소리는 하지 마시고 의사가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건강에 내 체질상 이런 음식은 맞지 않다.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새우 먹지 말아야 됩니다. 소고기는 누가 사줘도 먹지 말고 돼지고기는 누가 사주면 먹고 오리고기는 지 돈 내고 먹어라. 우리 어떤 집사님이 뭐 작년인가 한번 해준 말인데 이 말을 그대로 믿으라는 말은 아니고 오리고기가 아주 좋고 뭐 소고기는 뭐 누가 사주도 먹지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기를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돼지고기는 그게 뭐 성분이 좀 나쁘기 때문이다. 이런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 하나님이 거룩의 연습을 시킨 겁니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를 해놓고 정한 것만 먹어라. 부정한 건 먹지 마라. 그러면 돼지고기를 안 먹음으로 내가 거룩해집니까? 소고기를 먹음으로 내가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도 그런 방법으로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진 겁니다. 돼지고기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룩의 훈련을 그렇게 시킨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스라엘 문화를 넘어서서 여러 문화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화에는 가면 돼지고기가 부정한 짐승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 돼지고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짐승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 돼지고기 구약에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먹지 말자. 여러분 그건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거룩의 실체를 붙잡자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제사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제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율법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타작마당에서 싹 다 걷어가지 마라. 이삭을 좀 뿌려놓아라. 그래서 타작이 끝나고 텅 빈 들판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들판에 나와서 너그러운 주인들이 좀 남겨놓은 그걸 거두어 가서 자기 집에 가서 그걸 타작을 해서 양은 좀 작겠지만은 빌어먹어도 부끄럽지 않게 빌어먹을 수 있도록 약자들을 좀 배려하는 그런 농사법을 하나님이 가르쳤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해보자.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제도 속에 담겨있는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라, 돌보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절대 폐기될 수 없습니다. 단지 제도나 의식들이 폐기된 것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구제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네가 잘못했으면 뭐 몇 배로 갚아주라 이런 정도를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빡세게 나오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값을 치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값을 치러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후에 그 모델을 보여주신 후에 그 본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후에 너희도 이 길을 걸어야 한다. 너희가 내 백성이면 이 길을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영원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율법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이 율법이 재해석돼서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과 9절에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우리가 신약의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안에서 우리가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구약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말하기를 이혼할 때 이혼 정서를 써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 이혼 정서 하나 손에 잡혀주면 마음대로 아내를 버려도 되는 것처럼 악한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혼 정서 문제를 얘기할 때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서 주라는 얘기는 그 아내들의 인권을 위해서입니다. 일부 다처 제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이혼의 결정은 남편이 나 너하고 안 살아 그러면 이혼이 결정됩니다. 지금도 그 사회에서는 잘못된 일부 다처 제도를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해를 하고 그게 이슬람권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를 여러 데리고 있던 남자가 이제 아내를 부양해야 되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있으면 그 자식들이며 경비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보내버리면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보내면서 이혼 정서가 없이 이 아내를 버리면 이 아내는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들은 어느 남자에게 시집을 가든지 시집 가서 붙어 살아야 먹고 사는 길이 열리는 게 그 당시 여성들의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라라고 하는 말은 마음대로 버려도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복수법인데 여러분, 그 말씀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석을 해 주십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 복수법이나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이런 복수법이 남아있는데 누가 내 눈을 하나 뺐다? 그 집안 가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이런 복수법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정도로 멈추라. 이게 여러분 자비의 법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개화된 세상에 우리가 사니까 누가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인간 눈을 빼야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먼저 보지 않으면 피채 먹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수혈 안 받겠다고, 딸이 죽더라도 안 받겠다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오늘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서울에 규모가 꽤 큰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강단에 빨간 카펫이 깔려있는데 요 강대상이 있는 자리에만 초록색 카펫이 다시 이렇게 깔려있는 겁니다. 그 뭐 제가 처음에는 예사로 여겼죠. 뭐 이중으로 예뻐 보이라고 깔아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가 강단이 굉장히 넓었는데 강단 오른쪽에 성가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교회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까 이 강단 위는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안수받은 목사 장로가 아니면 못 올라온다. 그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들어있는 거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이런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규모도 조그마한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인데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룰을 가지고 있는데 장로님들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지혜롭게 성가대가 원래 밑에 있었는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자리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강당 위는 너무 넓으니까 장로님들한테 그 넓은 강당 한쪽에 성가대를 올리자. 문제는 여기는 목사 장로 아니면 못 올라가는데 성가대가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올라가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제안을 하기를 그러면 여기에 카펫을 하나 더 깔아가지고 요것만 성소, 지성소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여기만 목사 장로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아이디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을 때 성가대가 그 자리에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웃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런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논쟁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골치 아픈 논쟁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 이상한 인간들도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화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제사 문제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모태 신앙자들은 그게 뭔지 모릅니다. 저처럼 우리 아버지가 철저한 유교 신봉자고 그 아버지 밑에서 그것도 좋은 아버지 밑에서 그 아버지를 거역하면서 제사를 못 지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제가 고2 때 그 좋은 아버지 유교 신봉자인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 다 순종하겠는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기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내겠습니다. 그날 우리 아버지의 그 정말 낭패스러워하던 그 얼굴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버지한테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종교는 자유인데 그러나 네가 내 밥을 먹고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방심에 따라야 되지 않겠냐. 나중에 네가 뭐 이 집을 떠난 다음에는 네가 원하는 종교를 믿대요. 네가 지금은 아버지 밥 먹고 아버지 자식으로 살면서 네 마음대로 아버지하고는 다른 종교를 갖겠다.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러는데 제가 예 아버지 맞습니다. 그럴 뻔했습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그런데도 아버지 그 말씀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이 우상을 숨기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만 딱 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안 된다 이랬으면 제가 질 뻔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한 번 더 그렇게 말하니까 알겠다 그러고 야단도 치지 않고 일어서시더라고요. 제가 그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집안 제사 다 정리하고 떠나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제사를 우리 아버지가 없앤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제사를 다 폐지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저 집안 완전히 망했다. 우리 고모님이 저한테 직접 한 말입니다. 이제 너희 집안은 망했다. 그것도 너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고모님한테 고모님 망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고모님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고향에 가면 우리 집이 예수 믿고 잘된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아직도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왜곡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조상 제사 문제도 지금 천주교에 이미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천주교가 초기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조상 제사 때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교황이 한국에 오셨을 때 조상 제사 때문에 2조 조선왕조 말기에 순교했던 분들을 그 복자로 성인으로 추앙하는 예식을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천주교가 이제 조상 제사는 더 이상 우상이 아니다. 이건 그냥 전통의 예식일 뿐이다. 이렇게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뭐 죽은 조상 귀신이 와서 밥 먹고 복 준다 이렇게 믿고 제사하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죽은 조상 귀신이 와서 복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 꽤 있습니다. 시작도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해석도 중요하고 또 실제 오늘 우리 문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7절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복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불편하